예, 할렐루야. 예. 힌두교,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여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갠지스강 그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하,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갠지스강에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극구 만류합니다. 절대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귀하다고. 근데 그 전통, 그 나라의 그 힌두교의 전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데리고 있는 아이 둘을 보니까 한 아이는 아주 정상입니다. 아주 총명하고요. 그런데 한 아이는 앞을 못 보고 불구였어요. 그러고서 있는데 아무리 만류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또 급한 일이 있어 잠깐 이제 갔다 오는데 와 보니까 그 여인이 강둥이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가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한 아이를 버리게 되고 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눈을 못 보는 장님이었고 불구자였어요. 건강한 아이는 버리고 지금 연약한 아이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당신들이 믿는 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은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를 바치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아이를 버리고 이제 불구인 아이를 데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말 같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종교에 빠졌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내가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또 반면에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으냐, 저리냐, 그러냐를 떠나서 최고 값진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아서 다 쓰고 쓰고 남다 보니까 남은 것 가지고 속된 말로 말하면 찌꺼기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겸손히 받들어 모신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공손히 겸손하게 받들어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 공경하라는 명령어가 두 차원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성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군데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효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공경할 대상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자손의 자손을 낳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시고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공손하게 아주 잘 섬기는 거 부모님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지적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15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 겸손히 모시고 섬기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은 멀더라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은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될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공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더라 이거예요. 겸손하게 모시고 섬기며 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만물을 보세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요. 또 그런 별들이, 별들과 별들이 쫙 돌아가는데 그런 태양계가 우주에 수많은 태양계가 있어가지고 맞물려 돌아가요.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천체를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세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요. 땅 아래 바다에 있는 수중의 생명체들을 보세요. 신묘 막측이에요. 여러분, 색깔로요.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릴 수 없는 놀라운 색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해요.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시면은 시편 116편 12절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럼 문제는 나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새벽에 이렇게 또 새벽기도 나올 때 그 신선한 공기,
그리고요, 오면서 나무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요. 하늘을 한번 좀 쭉 보면은 저 태양이 이제 아마도 떠올리려고 준비하는지, 거기에 이제 비둘기도 날아다니는 모습들. 이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쫙 보면요, 티끌만도 못해. 작아요. 아주 높이서는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 아니겠는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히 받들어 숨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무 가지가 아무리 싱그러워도요, 본체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접붙임 받은 거예요. 죄와 이미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시간만 남겨놓은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죽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 본질상 진노자녀였던 우리들이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두 눈 뜨고 감격적으로 체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천국 들어갔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사망의 두려움, 끊임없이 비행기 타고 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 겁니다. 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죄악의 올무, 그 올무에 딱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 뿐만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허덩이다가 죄를 붙들고 사망을 붙드는 세력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그렇게 끝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생각하는 순간에 아찔하다, 아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인도의 힌두교의 이제 그 승려들 가운데 고난을 좀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뭐 거기서도 계급이 있나 봐요. 이렇게 계열이 있나 본데, 어쨌든요, 보니까요, 연세 많은 사람들, 고행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 그리고 앉아서 축복한다고 손을 들고 이래 이래요. 그래서 그 뒤에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옷을 벗고 앉아가지고 저러나? 하고 보니까 뒤에 이제
불상 석가모니의 화상이 있는데 이 석가모니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젖꼭지가 두 개가 다 보여. 아 그래서 아마도 석가모니를 닮아간다 그런 뜻으로 고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요 그 고승이 축복하는 그것을 이제 받으려고 와가지고 머리를 디미는데 그 위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서 쭉쭉쭉 해주고요 나중에는 발을 들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발을 대요. 야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또 거기요 예, 한 사람은요 옷을 벗고 앉았는데 여기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뒤에 판자에다 묶어놨어요. 또 가슴에다 띠를 가지고 묶어놨어요. 저게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죽은 시신이에요. 그러고 그 앞에서 막 복받는다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우리들은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섬기고요.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소망 없이 세상 것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원망할 자격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저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괴롭지요. 그런데 저절로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져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어요. 이거 내일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의 염려가 될 때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주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게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편으로 보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에는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도록 그래서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가 첫 열매로 등장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곡물에 첫 이삭 단을 거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어요. 그걸 가리켜서 요제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식이 끝난 다음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려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게 첫 열매 뭐 그래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첫 열매 열매가 없다고 하면 돈 벌으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살 겁니까? 돈을 씹어서 먹고 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첫 열매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수장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추수감사주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수확을 다 해서 저장해 놓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있는데 에서라는 사람이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저 팥죽 하나 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차자인 야곱에게 아, 그까지 장자 축복권이 뭐냐? 너 가져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것을 아주 귀중히 여겨요.
여러분, 십일조 헌금도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죽하면 말랐기에 아예 도적질을 하지 말라. 십일조 헌금을 말씀하셔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 헌금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어떤 여러 가정들을 본다는데 남편이 불신자야. 근데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온 가족이 살아. 그러니까 어진 아내, 아주 현숙한 여인인 그 아내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십일조 헌금을 다 떼고 여러 가지 헌금 다 떼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남편이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가 그 어진 아내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아주 소중히 여기셔요. 우리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네 재물 중에서, 네 소산물 중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요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첫 예물 속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가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이 그 재물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안 받아. 그러니까 가인의 재산은. 그런데 아벨이라는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의 재물도 받고 그 사람 자신도 받으셔요. 아니, 도대체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하나님은 누구는 받지 않으시고 아니, 누구는 받으실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주 명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 4장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려, 첫 것을 드립니다. 가인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처음 거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해야 돼요. 맥주 감사 주일이 그저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매를 주신 첫 열매가 거두는 이제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그런 예식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열매로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 그래, 너첫 열매만 드려. 너 드리기만 해. 그걸로 끝날까?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창고에다 넣어놨다 필요를 따라 꺼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한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포도즙은 뭐를 의미합니까? 기쁨을 상징해요.
여러분, 첫 열매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 행복이 있어요. 정성껏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래 고린도 후서 9장 6절 8절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귀중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것이 좋아. 내 인생 길에서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겸손하게 공손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도요, 그를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뭐,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간증 여러 번 들었죠. 근데 그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봤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간증하며 다녔었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그 어머니는 삭 빠지는 일 하는 사람이야.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삭바나지를 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아들 원종수 대학을 보내고요. 그리고 생활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종수 권사 아들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거예요. 헌신. 그래서 이제 가서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첫 월급을 가지고 야 우리 어머님 드려가지고 우리 어머님 좀 뭔가 원하는 거 살게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봉투제 갖다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 뭐라고 했다고요? 얘야, 첫 열매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교회 가서 헌금으로 드려. 두 번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훌륭한 어머니가 있으니까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 인생길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그 길로 걸어가겠노라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될까. 맥주 감사주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아 세상 것에 휩쓸려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제 예배입니다. 주님, 모든 첫것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정성껏 드리며 주님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